가미와 나나를 키우는 같이 사는 이모네 집에 왔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잠을 하루에 평균 얼마나 자냐, 맞지? 네. 잠이나 안 잘 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잠을 안 자요. 네. 제발 자줘. 어떡해? 누워! 누워지! TV. 변신 중. 예뻐. 어때, 맘에 들어? 길이 딱 좋다. 뒤에를 하나 묶을 수도 있고, 그치? 저희는 방학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모네 놀러 왔어요. 수지 방학 숙제도 하고, 너는 머리도 자르고. 점심 세아가 돈가스 먹고 싶대. 그래서 돈가스 먹으러 갈 거야. 이것도 맛있겠다. 라면. 와, 맛있겠다. 라면 먹고 싶다고? 너 어제 칼국수 라면 먹었잖아. 라면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돼. 방학하고 나서 좀 라면을 자주 먹은 것 같아. 아니야. 맞잖아. 몰디브에서 몇 번 먹었더라? 몰디브에서 세 번 정도 먹고. 그 많이 먹은 거잖아. 2주에 한 번.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 없어. 닫혀있네. 어떡하지? 세아야. 그 다음 어디 갈까, 이제? 지금 영상은 안 찍었지만 두 군데 지금 닫혀있습니다. 자, 얘들아. 딴 데 가자. 돈가스집 문 닫았어. 저희는 지금 점심 먹으러 중국집에 들어왔는데 아빠한테 연락이 왔거든, 얘들아? 아빠도 지금 점심시간이래. 아빠 뭐 먹게? 맞아. 중국집 가고 있대. 그래서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늘 같은 메뉴를 먹는 거야. 아빠 맛있게 먹어. 인사해주세요. 아빠 뭐 먹을까? 짬뽕. 짬뽕? 아니면 짜장면. 둘 중에 하나. 맛있어? 얘들아, 많이 먹어. 우리 오늘 보니까 개학 전에 마지막 외식 같아. 역시 방학에는 뭐다? 짜장면이지. 아니, 어떡해. 너 진짜 방학 숙제 안 할 거야? 뭐라고? 안 할 거야? 우리 며칠 안 남았다니까? 목, 금, 토, 일. 4일 남았어. 방학 숙제도 같이 한다고 왔잖아. 약속하고 왔잖아. 많지. 뭐라고? 그리고 나나, 잠을 좀 자. 잠 좀 자세요. 어? 그치, 자야 되는데 큰일 났네. 뭐냐면요. 수지의 방학 숙제는 우리 이제 4학년 언니들은 연구과제 하나씩 해가지고 준비해서 발표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수지 연구과제 뭐지? 잠을 얼마나 자냐? 누가 잠을? 강아지와 고양이는 잠을 하루에 평균 얼마나 자냐, 맞지? 네. 그래서 저희 강아지가 없잖아요? 가미와 나나를 키우는 같이 사는 이모네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나가 얼마나 잤는지, 가미가 하루에 얼마나 잤는지. 가미가 안 잘 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잠을 안 자요. 자줘. 어떡해? 안 자. 엄마가 알기로는 강아지들도 잠을 많이 자거든? 응? 진짜 안 자는 걸까? 그런 거 같은데. 진짜 그러면 어떡해? 연구 발표 어떡해? 이모네 강아지들은 잠을 안 잤습니다. 이렇게 해? 그럼 어떡해? 어떻게 하냐? 그럼 고양이만 해야 되나? 근데 이미 써버렸잖아. 아, 그렇게 냈지. 계획서를 냈지. 근데 고양이 싫을걸? 고양이? 계속 자서. 그럼 내일은 하루 종일 집에서 우리 고양이들이 잠을 하루에 얼마나 자는지 그거 해야 되겠네? 그럼 뚜지는 방학 4일 남은 동안 지금 해야 될 게 뭐뭐 있어? 애기랑? 최근에 친구? 어? 다 했고? 어. 줄넘기는 안 가져왔지. 아, 줄넘기. 줄넘기 이모네 가져와서 하기로 했잖아. 내일만 하면 줄넘기는 끝이고 자유연구만. 여러분, 일기 다 쓰셨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방학숙제를 일기 몇 개예요? 저희 애들은요? 몇 개야? 3개. 4개. 4개? 3개요. 같은 반 아니야? 방학숙제 말이야. 방학숙제. 4개. 4개? 3개요. 4개요. 3개요. 최근에 친구 하나. 일기 2개. 아니, 누냐? 일기가 몇 개냐고? 3개. 아, 정말. 얘들아, 여기 이제 나가야 된대. 우리 집에 가서 숙제도 해야 돼. 안 돼!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양이 자는 거 얼마나 잘했지 체크하러 가야 돼. 언니 숙제하러 집에 갈래. 빨리 일로 와. 미치겠네. 야, 우리 집 멀단 말이야. 야, 일로 와. 야, 아, 애들 왜 이렇게 빨라. 너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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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 도망갈 것 같네. 이제 방학이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숙제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거 계획을 미리 다 내고 하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한 며칠, 한 이틀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연구 과제라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장째 빼곡히 결과를 적고 있는 중이에요. 그치? 네, 그래요. 그리고 노트북에도 옮겨놨고 지금 이제 아빠가 오면은 PPT로만 만들어서 제출하면은 끝이에요. 아빠한테 그거는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어떤 걸 연구하는 거야? 식초, 세탁세제, 베이킹소다, 과산화수소로 연구했습니다. 근데 다 괜찮습니다. 어, 진짜? 나 그동안 우리 옷 엄청 버렸는데? 근데 그래도 제일 깨끗한 건 세탁세제 추천드리고 좀 누런기가 있는 거는 이제 식초입니다. 어. 아, 얼룩이 다 잘 빠지는 건 아니었구나. 세탁세제는 완벽했어. 나 여태까지 세탁기로 했는데 잘 안 빠지던데? 이거 뭐지? 오! 잘 빠졌네? 이게 원래는 정말 정말 황토 색깔로 진하게 물든 오줌이 그 오염된 커튼이었거든요? 커튼을 잘랐어요. 왜냐면 커튼을 도저히 내가 이걸 살릴 수가 없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어머 얼룩이 지워서 잘랐는데 어떡해? 어떡해. 다시 붙여야 돼. 그러면은 지금 엄마는 그거야. 이 이제 또한 연구 결과를 이제 토대로 해서 커튼을 싹 걷어가지고 그걸 빨래 할 거야. 뭐 얼룩도 싹 지워질 거 아니야. 그지? 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며칠 뒤에 오줌 얼룩이 남았어요. 며칠 뒤에 저희 이제 커튼 색깔이 바뀔 거예요. 환하게. 맞아요. 자, 이제 방학 숙제 마지막 줄넘기 남았나요 이제? 아, 야. 좀 뒤로 가서 저기. 내일 아침에 이제 학교 가는데요. 그냥 뛰기. 그냥 뛰기. 아빠 몇 개인지 세야 돼. 네. 시작. 한 놈 드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 나기. 50개. 어? 뭐라고? 50개요. 진짜? 어떻게? 왜? 빨리 적어봐. 일반 뛰기 50개. 두발뛰기지. 두발뛰기 50개. 두발뛰기? 왜 진짜야? 기본 점수 나오는 점수 그 개수가 13개였는데. 예?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3. 23. 어떻게 된 거지? 알았어, 다시 한번. 알았어. 자. 누가 알아, 이거. 마지막이에요. 자, 셋. 나 좀.
아, 이번엔 옷 때문이다. 이번에도. 알겠어. 시작. 12 저기 뒤에 걸렸다 이번에. 아, 잘했다. 12. 자, 여러분, 내일 드디어 한 달간의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합니다. 네, 벌써 개학. 그치, 진짜 많이 좀 짧다. 그치? 진짜 슬프다. 근데 엄마도 좀 슬퍼. 왜냐? 일찍 일어나는 애도 너무 슬퍼. 제일 싫은 게 일찍 일어나는 거. 맞아. 주말이 있잖아. 주말? 근데 일밖에 안 주말이 평일 수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어? 주말이 평일 바뀌고 평일이 주말. 그러면은 학교 가는 날은 이틀? 나머지 다 주말? 다 자는 거 늦잠 자는 거야? 엄마도 그러면 좋겠지만. 자, 일기. 그렇습니다. 자, 책 친구.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줄넘기 연습 기록지. 그렇습니다. 진짜 수지 넣었어? 늦었어 대답이? 넣었어요? 넣었어요.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자유연구 보고서 넣었나요? 네. 일단 나의 학교생활 파일이랑 일기는 3개야. 썼어? 3개 다? 응. 네. 저 4개 썼어요. 오. 책친구 추천도서 3권. 4개 네. 썼어요. 알겠어.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점심을 먹고 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점심을 바로 먹고 네. 집으로 와서 네. 내가 안 고파요. 간식 안 먹어요. 그럼 많이 먹어요. 더. 알겠어요. 아, 말투 좀 이상해요. 알겠어요. 자, 이제 가방 닫고 자, 주무십시다. 네, 자, 잠깁니다. 근데 다들 이 개학날이 다르잖아. 우린 좀 빨리 하는 편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방을 빨리 했어. 방을 빨리 했어. 자, 여러분 개학 잘하세요. 슬퍼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슬퍼하시지 마시고. 즐겁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부터 먼저 가세요. 자, 즐겁게 방으로 들어가세요. 가을방학 생겨라.